도로 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주행,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야.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위험천만한 역주행.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진입로를 향해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때 역주행 차를 발견하는데요. 일촉 즉발의 상황. 6월 10일 날.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일일까요? 그날의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차가 한 대가 조그만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옆에도 새끼리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그냥 차가 내려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제 앞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깜짝 놀랐죠.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저는 이제 주유소에다가 휘발유를 내려주고 다시 기름을 실으러 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3만 리터를 가득 실게 되면 기름 무게만 24톤이거든요. 공차 무게에다가 24톤이라는 기름을 실게 되면 제동을 못하죠. 그냥 무조건 멈춰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기름이 실려있지 않아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나서 또 오토바이가 한 대 거기서 역주행해서 내려오고 길이 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일하시던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경우는 있었어요, 종종. 제보자가 사고를 겪을 뻔했던 이곳, 역주행이 자주 목격된다는데요. 정말 역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직접 현장 탐문에 나섰습니다. 관찰 결과 이 도로는 중앙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곳. 화살표 방향으로 역주행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 분기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주행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헷갈리는 거구나. 나갈 때 잘못 나가서. 이 사람들이 차 타고 없을 때 이리로 가더라고 보니까. 고속도로를 아, 일부러 한다고요? 차가 없을 때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역주행을 일삼는다는 사람들. 하지만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이곳에서 역주행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직접 살펴본 결과 이렇게 샛길에서 나오자마자 좌회전을 하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행동입니까? 뭐 저 같아도 만약에 차단봉이 없다면 바로 그냥 좌회전해서 가겠지만 아무래도 역주행할 것 같은데 차 없으면은 차단봉이 있어서 네네네 저거를 밟고 넘어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일단은 우회전해서 가겠죠. 차단봉이 없는 데까지 갔다가 최대한 유턴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오셔야죠. 유턴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지나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데요. 정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직접 주행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샛길에서 우회전을 한 후 터널을 지나고 좀 더 간 다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약 6분이 소요됐는데요. 하지만 역주행을 한다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역주행해갖고 내려오는 그 진입금지 표시도 없고 그거를 거기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 역주행. 서로의 안전을 위해 어떤 이유에서도 역주행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역주행을 한 운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와우. 대부분은 실수로 거꾸로 들어올 텐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 끝나고요. 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들어왔으면 그때는 신호위반하고 똑같아요.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사람이 다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수건 고의건 똑같이 날벼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시한폭탄과도 같은 역주행.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절대 금물입니다.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자동차. 조금씩 이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왜 이러시죠? 어디 가신 거예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서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지인과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풍소리와 함께 밖에 나와보니까 제 차가 소방서 화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도 없는 상황에서 차 스스로 내리막길을 굴러왔다? 블랙박스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견인차가 제 차를 견인하면서 견인이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소방서 화단을 충돌한 상황.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터무니없는 사고 일어났네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견인차 보험사의 100% 책임으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견인차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뭔가 불만이 많으시다면서요? 제 차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종 중고차를 구입하기에는 차액이 크다는 것. 근데 그 돈으로는 저 차랑 비슷한 중고차를 살 수 없다고요? 그럼 중고차 값을 제대로 달라고 그랬었어야죠. 견인 회사에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험 처리함으로써 전적으로 책임을 다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차는 이 사고로 폐차됐어요. 내 잘못하는 거 없으니까 100% 다 해줘야 됩니다. 같은 차종, 같은 연식, 중간 가격 그만큼의 중고차 가격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차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들죠. 그것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렌터카를 빌리지 않았으면 렌터카 비용의 30% 해당되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섣불리 하면 안 돼요. 사고 난 때부터 3년 이내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합의는 최대한 신중하게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캄캄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뭔가와 부딪힙니다. 뭐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고개 넘어에서 저쪽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 났거든요. 저는 이제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었어요. 변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는데 버스는 자가용보다 운전석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더 안 보였죠. 주차를 해놨나 본데요? 트랙터를 피하려다 제보자의 버스가 파손된 건데요. 저 트랙터는 가고 있었습니까? 서 있었습니까? 그때는 트랙터만 서 있었어요. 시동 다 꺼져 있고. 아니, 길 한가운데. 그럼 불법 주차네요? 운전자도 없었고요. 아무도 타고 있질 않았었어요. 불법 주차된 트랙터를 추돌하면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진 상황. 아, 승객은 많이 다치지 않았나요? 다행히도 승객분은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팍 앞에 트랙터들이 받으면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제가 80이고 트랙터가 20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거죠. 제보자가 80%라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멀리 못 보면은 좀 더 천천히 가면서 혹시에 대비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보자에게도 한 20% 많으면 30%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트랙터 80, 제보자 20. 좀 더 나쁘게 보더라도 70대 30은 되어야 옳겠습니다.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불법 주차. 도로 위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